어깨를 망치는 전거근 운동 절대 하지 마세요. 전거근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아 전거근 강화 운동으로 푸쉬업 플러스를 수행하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푸쉬업을 한 후 탑 포지션에서 과장되게 밀어내 몸을 좀 더 밀어내고 날개뼈 사이를 더 멀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흉근, 전삼각근, 삼두근, 전거근이 사용됩니다. 푸쉬업 플러스를 전거근 강화 운동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EMG, 근존도 검사 때문인데요. 전거근에 초점을 맞춘 다른 모든 운동보다 전거근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근데 이 근존도 검사는 단지 이 근육의 활성만을 보여줄 뿐 근육이 적절히 수축해서 바람직한 기능적인 조절을 만들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지는 못해요. 사실 견갑골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기능 부전을 보이는 사람들은 푸쉬업 플러스 운동 중에도 지속적인 기능 부전을 보인답니다. 대개 이 패턴에서는 전거근의 활성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인 하방회전과 견갑골의 전방경사를 더 부추기게 돼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벽에 대고 푸쉬업 플러스 운동을 하게 되면 견갑골이 정확하게 GH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는 위치에 놓인다는 사실도 발표되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견갑골의 기능 부전 문제는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 조절의 문제라는 겁니다. 푸쉬업 플러스는 전거근을 강화시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견갑 흉곽 안전성을 희생하고 근력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푸쉬업 플러스를 자주 하셨거나 지도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상황과 상태 그리고 목적을 되돌아보고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및 어깨 통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세미나를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